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위해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도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기름진 땅에 만듭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포도원지기까지 고용하여 자신이 심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이런 대접에 걸맞은 나무가 아닙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길가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고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은 실망했고 당장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며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노한 주인의 심판에 대해 예수님은 1년만 참아달라고 강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까닭은 우리가 의롭거나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강구하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죄와 허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이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여 과중한 불안과 두려움에 내어주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냉랭해져가는 남북관계 속에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약속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해피칸타타 생명플러스 1111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음의 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함께 뿜은 태신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아 하늘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나눈 코로나19의 종식, 민족의 평화통일, 해피칸타타 생명플러스 111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라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